아, 믹서기에다가 얼음 넣으라고. 아, 믹서기에다 얼음을 안 넣구나. 아, 대충 쳐먹어! 쳐먹어! 시작해보겠습니다. 폐점 사건 The Closing Shift. 아, 여기가 내 직장인가 봅니다. 아, 카페 칠라스 커피. 오, 약간 스타벅스 같은 느낌인데. 어, 센파이? 센파이 출근하셨어요? 센파이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마스크를 잘 하셨는데 목이 좀... 목이 왜 그래? 미안해요 센파이,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엔 매니저한테 말할 거예요. 너무 미안해요. 말하지 마세요. 부채질쟁이도 아니고.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요. 이해했어요? Do you understand? 아, 알겠어요. 다신 안 늦을게요. 어? 손님! 요코조 베르두르 카페 데스. 이라샤이마세. 손님은 무척 근심이 많아 보이시네요. 당신에게 오늘 이 커피를 제안해드리고 싶네요. 칠라 커피라고 했어? 이렇게 멋진 곳에 처음이야. 아, 불안해. 여기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하고 자주 마셔서 왔어요.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그런 값을 매길 수가 있죠? 고객님에게 제가 커피와 라떼를 바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컵, 커피 디스펜서에 우유 주전자에다가 밀크를 담아주면 잘하죠? 간단하군요. 손님, 요코조 베르드루 카페. 아니 이거 뭐야, 어디 없어졌어. 커피 하나 사라졌다고. 뭐야 손님, 정장 마이가 삐뚤어지셨는데요. 아, 이거 주문 스티커를 일단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아, 주문 스티커를, 아, 주문 받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 잠깐.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다시 해야 돼?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요코죠.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너도 알다시피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 목 삐뚤어지셨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항상 날 쳐다봐. 너도 조심해. 나만큼은 아니지만 너도 어느 쪽이든 조심해야 돼. 다크 모카칩 칠라 프라푸치노 주세요. 야! 손님에게 오늘은 드립 커피를 제안해드리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꼭 이런 걸 드셔야 되겠습니까? 다크 뭐? 뭐라고? 초콜릿칩 칠라 프라푸치노? 간 얼음, 커피,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아씨 미치겠네 이거. 자,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아니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아 잠깐, 이거 초콜릿 가루가 어딨지? 손님 혹시 초콜릿 가루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잠시 후. 손님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초콜릿 칠리 소스 프라푸치노 요코죠. 아, 믹서기에다가 얼음 넣으라고. 아, 믹서기에다 얼음을 안 넣구나. 아, 대충 쳐먹어! 쳐먹어! 어, 갑자기 손님들 단체 손님인데? 이라샤이마세. 근데 되게 신경이 있는데? 말차 케이크 제발! 쫄티드 캐러멜 모카. 그럼 난 말차 칠라푸치노. 코바 케이크도 하나. 나는 핫코코아. 핫코코아? 진심이야? 나는 지금 돈이 없어. 진짜 그렇게 말했어야지. 내가 하나 사줄게. 뭐 마실래? 정말로 난 화이트 모카를 원해. 좋아, 먹을 거는? 아니 그냥 음료만. 아 제발 먹을 것도 좀 주문하라고. 하지만 알았어, 아메리카노 아플. 야 얘들아 통일해! 어, 나 잘한다 이제. 솔티드 카메라맨. 아 요즘 곱빌이들 이거 진짜 아무거나 마시냐. 나 때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음은 아메리카노 아플. 아씨 이건 간단해. 빵은 간단해. 아 이거 빵 꿀이구만. 호구들이 사는 거구만. 앞으로 카페에서 빵 사 먹지 말아야지. 스미마셍 데시타 아리가타 고자이마시. 센파이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야 실화야, 또 늦었구만. 늦잠 잤나요? 아니요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요. 늦은 게 두 번째야. 동기부여를 하자고. 알겠어요? 한숨. 알람을 맞추면 안 됩니까? 죄송해요. 재수없어 꼰. 이라샤이마세. 주문입니다. 어, 저 뭐야, 저기 몰래 쳐다보는 사람 누구지? 주문 스티커는 커피. 아 호구다. 나이스. 손님, 저희 집 커피는요, 원두를 좋은 걸 써서 굉장히 비싼 커피예요. 만들 때 정성도 가득 들어가요. 다 됐습니다. 손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어? 왜 안 가시지? 또 있어, 뭐가. 뭐지? 아, 아메리칸 스콘 카라멜 토피? 뭐야, 이게. 이거다. 아, 이런. 선생님, 이런 거 안 드시게 생겼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죄송해요. 외모로 판단해서. 아리가타 고자이마스. 아가씨, 감사합니다. 감동해 보여요. 미온고 조주는 필요 없어. 나는 15년 이상 여기 살고 있죠. 이곳에 뭔가가 이상합니다. 나는 내가 가이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뭔 개소리. 어쨌든 난 늦었으니까 가봐야겠어요. 안녕. 그나저나 어떤 사람이, 어? 저 사람 저거 당당하게 걷고 있어. 어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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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 뭐지? 말도 안 해. 바닐라 칠라푸치노. 플러스 우유? 뭐지? 손님산? 칠라데스? 우유? 그냥 우유만 주면 되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구석탱이로 간다. 구석탱이로 간다. 야야야 카공족. 카공족이다. 점장님, 우리 전기 다 훔쳐가요. 이라사이마세. 잘생겼다. 강타? 강타상? 귀엽네요. 번호 좀 주세요. 저 쳐다보고. 고객님과는 그렇게 응대하지 않습니다. 뭐 주문하시겠어요? 당신 마음이요? 농담이에요. 뭐 추천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로. 저의 추천은 제한된 시간에만 주문 가능한 더블 초콜릿 칠라푸치노예요. 알겠어요. 근데 번호는 뭐라고 그랬던가? 저기 그럴 수는. 저 잘생겼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전 이 근처에서 꽤나 인기가 많죠. 지금 입고요. 연락처 주세요. 알겠죠? 이거 가짜 전화번호 주기 할까? 고마워요. 네, 꼭 전화할게요. 잘생겼다고 자기가 나 통할 줄 아나? 카라멜 마키아토 시켰네? 내가 추천한 걸 안 시키고. 내가 추천한 걸 시키지도 않고. 고객님? 가슴에 책상 꼈는데요? 나는 왜 맨날 늦을까 근데? 오늘도 손님 더럽게 없어. 우리 센파이는 맨날 손님 없는 시간에만 하는 것 같아. 센파이? 와요? 오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의 첫 근무입니다. 질문 있어요. 이 시간대에 원래 이상한 손님들이 있나요? 글쎄 가끔은 그렇지. 그런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일에 집중하고 할 일은 많으니까. 저 스토킹 당할까봐 무서워요.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뭐야 재수없어. 손님 왔어. 뭐야 여고생들이. 미안, 화장실 갔다 올게. 마키아토 하나 주문해줘. 시나몬 롤, 추로스 커피 주세요. 그리고 생크림도 넣고요. 그렇게나 많이 먹어? 따로 계산할 건가요? 같이 계산해주세요. 녹차 크림, 칠라푸치노도 같이 주세요. 뭐? 칠라푸치노? 실화야? 지금 얼마 추운데. 괜찮아. 그리고 마린 또 뭐로 했더라? 마린은 칠라푸치노를 하지 않았나? 아니, 네가 칠라푸치노고. 감기 걸리겠다 얘. 아닐걸? 캐러멜 마키아또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 꼭 갈 때, 카페 갈 때 이제 통일해서 시킵시다. 직원분들 열받겠는데? 됐어. 근데 한 명이 안 나오는데? 뭐야. 나왔다. 세 명이 저렇게 앉았는데? 나를 보고 있는 거지? 왜 부담스럽게 저렇게 앉는 거야! 저쪽 좀 보고 앉지. 짜증나게. 센파이? 아무도 없는데? 센파이 혹시 똥 넣으세요? 임마 이거 이럴 수가! 깜짝 놀랐잖아! 저 혼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빌어먹을! 이거 뭐야? 아이돌인가? 옷을 너무 세련되게 입었는데? 언니, 귀엽지 않아요? 혹시 모델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딱히 아닌데. 제가 예쁜가요? 아깝다. 죄송해요.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활용해야 돼요. 사무실을 좀 소개해줄까요? 내게 당신 번호를 알려주세요. 미안해요. 그런 건 잘 몰라서. 알겠어요. 후회할지도 몰라요. 솔티드 카라멜 모카 주세요. 주인공이 되게 뭔가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이돌도 감탄할 정도의 미모인가 봅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 비닐봉다리는 왜 발에다가 신고 다니시는 건가요? 누가 또 오신다. 뭐야. 설마. 안 돼. 오지마. 변태 같아. 안 돼. 제발. 제발. 가끔 카페에 이런 손님도 오겠죠? 네? 쫄랄라 부럽다. 쫄랄라. 아니요. 오늘 너무 더워요. 카라멜 칠라푸치노 주세요. 그 다른 손님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옷을 입어주세요.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고객님 감기에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나에게 걱정하고 있나요? 고마워요. 하지만 오늘 너무 뜨거워요. 밖에 추워요. 1도입니다. 뭐야 한 자릿수잖아? 한 자릿수? 지금 근데 옷이 집에 있어요. 옷을 입고 내일 다시 오세요. 알겠어요. 의외로 착해. 이상하네. 부인? 미안해요. 평소에 시키던 걸로 주세요. 네? 손이 서무서운데.